대체 이 고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살머리 고지 전투가 시작된 것은 1952년 10월. 중공군이 화살머리 고지 앞을 흐르는 역곡천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 수공을 펼치며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또 다른 격전지인 백마고지를 고립시키기 위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는 철원 평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정전 협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중서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이 백마고지와 함께 이 지역에 그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후 정세가 결정이 되는 그런 그 지리적 그 여건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면서 이 전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공세가 시작된 것은 1952년 10월.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던 부대는 유엔군 산하 프랑스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은 3,400명. 자크 씨도 참전군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Nous allions au secours d'un peuple qui était envahi. Donc on leur a pas dit on va vous faire la guerre. Ils ont été envahis et donc ils ont afflué bien les La Corée du Sud n'était pas prête, si vous voulez, pour se défendre. Les autres, ils sont allés avec des gros moyens et sont descendus jusqu'au Pusan. Alors, ils ont fait appel à des volontaires. Donc, c'est pourquoi il y avait des gens de toutes armes, des marins, des aviateurs, des légionnaires, des fantassins, des parachutistes. Mais on était un bataillon de fantassins. 프랑스 부대는 닷새 동안 이어진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끝내 화살머리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병사 47명이 희생됐습니다. Il y a une contre-offensive chinoise qui ont essayé, bon, qui dévalait sur le mont, c'était un peu le repli, on s'est positionné, je ne sais plus dans où, et donc il y avait des trous qui étaient occupés par l'artillerie. Donc toute la nuit, toute la nuit, toute la nuit, ça dégringolait. Et lorsque vous voyez les morts qui descendent, lorsque vous êtes en une attaque et vous voyez les brancardiers qui arrivent, qui descendent, De vos camarades, ça fait un peu, ça vous touche profondément. 프랑스 부대가 지켜낸 화살머리 고지에 국군 2사단이 투입됐습니다. 2차 공세는 1953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내가 정보과장하고 있었기에 당시 백마고지를 지키던 백낙수 중위는 중공군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자료입니다. 화살머리 고지 여기 있고 이거 적진인데 이따가 폭격을 하는 말이야. 여기 이거 포연이 올라오잖아. 이거 적진이거든. 쭉 내려와서 이거 흘러내려가면 이따가 여기 이 뒤가 여기가 화살머리 고지야. 근데 이 뒤에 적진을 갖다 폭격을 하더라고 이렇게 포연이 나오잖아. 이 비행기들이 막 내려가고. 당시 2사단장 김웅수 장군의 육성 회고입니다. 내가 가니까 그 미군들이 그 병력을 갖다가 희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중공군이 아니까 중공군은 마음대로 인질해가지고 좀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그 필요한 고지를 다 점령하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 이 화살머리 고지가 그 잘못하면 미칠 사람의 정면에 꽉혀지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당시 2사단 32연대 작전주임 변일은 씨는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81m의 작은 고지에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처절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한 번 쏘게 되면 100여 발씩 떨어지니 그 좁은 데? 거기에 말이야. 그러니까 뭐 틈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 속에 들어가 있어야 소용없어요. 그 지하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땅굴 파기 시작해가지고
고지 지하, 위에. 예. 그리고 저기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다 나가서 이제 같이 싸움을 하고. 막 백병전도 이루어지고 이랬어요. 아, 여러 번 있었죠. 고지를 뺏고 빼앗기기를 여러 차례. 폭격기의 지원까지 받으며 끝내 화살머리 고지를 지켰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아치게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내다보게 되면은 허해요. 허해요. 예, 적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허약하게 쓰러져 있어. 그게 다 시체. 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됐을까요? 군사 편찬 연구소에 보관해 온 화살머리 고지 전투 상보를 찾아봤습니다. 17년대 그 작전 참모부에서 제2사단 작전 참모부에서 작성한 전투 상보입니다. 오, 군사 극비라고 돼 있네. 예, 당시에는 이제 극비 문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열흘간 벌어진 두 차례의 전투 중 1차 전투의 결과입니다. 이 사상자도 그 작은 고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 측 사상자, 사살된 거로 나오는 것이 전체로 추정치까지 합치면 12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국군 제2사단에서도 한 180명의 전사자와 600명 이상이 되는 부상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양측 간의 피해가 크게 나왔던 전투였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유해는 감식을 위해 모셨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65년. 안타깝고 슬픈 귀환이었습니다.